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포항시가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오천은 문덕리에 해병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제안하는가 하면 어자원이 고갈된 동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은 해병의 도시입니다. 1959년 제1상륙사단이 경기도 파주에서 포항으로 내려와 해병대 제1사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1977년에 제2해병훈련단이 창설된 이래 포항은 해병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함종호 의원은 사격장과 군수대대, 전차대대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며 오천읍 문덕리 90번지 일대에 해병대 공원과 역사관, 해병대 호텔 등을 갖춘 해병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포항 오천을 비롯한 포항의 전반적인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가져오는 등 지역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소자는 1만 644명, 해병 예비역은 150만 명에 이릅니다. 한창 조업을 해야 할 오징어 잡이 배들이 부두에 서 있습니다. 극심한 어획 부진 탓에 오징어 어획량 전국 1위를 자랑하던 포항 구룡포항의 체납기 어선 100여 척이 지난해 10월부터 아예 출어를 포기했습니다. 선원 수백 명은 수입이 끊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원 의원은 일시적인 유류비 지원만으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어자원의 씨가 마른 동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건의드린 오징어 관련 어선들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진행시켜 피해를 입은 어선원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오징어 위탁 판매량은 2022년에 비해 76.6% 줄었습니다. 어민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